팔씨름에서 아마도 이 방송을 보러 들어오신 분이 이제 뭐 저를 보러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제 팔씨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엄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제가 오늘 영상 올린 부분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활용법들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쭉 설명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혁이 안녕. 좀 저도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게 좋기는 한데 제가 이제 방송을 그만두게 된 것도 자꾸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 하게 된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올린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그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진짜 진짜 오늘 팔씨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올린 영상인데 오늘 올린 글에서 댓글이 어떤 게 있었냐면 맨날 이제 이기고 지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걸 진짜 써보니까 쉽게 이겼다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진짜 하루만에 이렇게 어떻게 잘 쓰셨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점들을 의식하고 잘 하려고 인식하고 했다는 것조차 그만큼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자꾸 가뜩이나 이제 좀큰 무리가 대두가 돼서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똑같나? 손을 좀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도 30분이나 들어오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자, 30분 들어오셨으니까 오늘의 팔씨름 수업 팁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채팅 안 되더라도 이 멤버십 전용 채팅으로 연 거라서 조금 답답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을 보신다면 자, 이 채널에 들어와서 이루고자 하신 거, 얻어가지고자 하신 거를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영상을 보셨을 때 제가 이제 이 엄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진 않고 어떤 느낌인지를 말씀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팔씨름을 그래도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즐겨 하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김윤수님께서 사랑해요 미스터 전원근이라고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이 2,000원 이상의 가치가 될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그만큼 또 저를 생각해 주셔서 미스터 전원근은 네, 행복하네요. 자, 그럼 진행해 볼게요. 자, 손을 여러분들 팔씨름 할때 맞잡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립들이에요. 네, 그립들. 이제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간에 이 그립을 잡고 얼마만큼 이걸 더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잡는가 이거를 가장 먼저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이제 팔씨름을 좀 오래 했거나 시합을 뛰어본 사람들은 이것만으로 의지해서 하다가는 이것 때문에 지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팔씨름을 할때 여러분들께서 항상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뭐 탑도 있고 뭐 프로네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엄지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네, 민철님 파리바게트 알면서 보고 있다고. 아, 좋습니다. 업무에는 지장 안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손을 잡아요. 제가 하나 가져올게요. 이런 거 있으면 좋지. 리얼랜드의 예전 버전인데요.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잡기 전에 가장 먼저 잡는 게 뭐냐? 바로 엄지예요. 엄지를 먼저 걸고 잡게 되죠. 팔씨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엄지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얹어서 좀 기분 나쁘시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그립을 많이 신경 쓰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신경 쓰셔야 될첫 번째 거는 뭐냐면 바로 이 엄지예요, 엄지. 엄지가 상대방이 이제 이 엄지를 주제로 봤을 때 제가 이 엄지를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잡았는데 이 엄지가 상대 쪽으로 향해 있거나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향해 있다든지 이거를 가져가려는 의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엄지를 타고 상대방 손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엄지가 당겨져 있지 않고 제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각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시작할 때 항상 저는 이제 설명하는 게이 엄지를 항상 컨트롤해서 탑을 세우는 거랑은 좀 달라요. 탑을 무작정 세우면 엄지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엄지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가 올라타거나 할 거리들이 상당히 많게 되죠.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손을 잡는다면 항상 이 엄지를 챙겨서 당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손을 서로 맞잡은 상태에서요, 얘가 딱 당겨져 있으면 상대가 이걸 가져가지 못한다면 다시 이 기준이 되는 엄지가 내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서 잡고 하거나 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여유 있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의 엄지가 내 손을 가져가 있는 상태가 돼서 이렇게 내 엄지가 빠져 있게 되면 반대로 여기서 할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진짜 정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엄지를 그냥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잡은 상태에서 제대로 내 쪽, 이 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훅이고 턴더리건 간에 얘를 내 쪽으로 당겨서 상대방의 그립 자체를 가져오게 되는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포지션을 신경을 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거는 계속해서 적용이 돼요. 훅을 상대방이 여기를 이제 잡고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같이 훅 포지션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엄지를 계속 내 쪽으로 당기고 뒤를 세우려는 사람들은 어떤 포지션이 되냐면 위로 올라타는 포지션이 돼요. 그걸 잘하면 이 손등각이 이렇게 이 수직인 방향에서 내 쪽으로 오는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고요. 이걸 못 챙기거나 혹은 딸려가게 되면 같이 말더라도 밑에 깔리고 드러내는 거가 미느님밖에 이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훅을 뭐 누가 더 깊게 마냐, 누가 더 많이 넘기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훅 싸움을 할때첫 번째 그리고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다투고 경합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엄지의 그립 포지션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5분께서 보고 싶은데 보고 계신데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로우탑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이상하게 난 로우탑을 쓰면 자꾸만 따이고 슬립이 나고 자꾸 올라탈 수가 없다. 그런 분들께서도 이 방법을 잘못 사용하시고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로우탑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로우탑널이요. 로우탑널을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이걸 끌어내려요, 이렇게. 끌어내리면서 내이 손목을 당겨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탑이 엄지와 같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손목을 당기는 경우가 돼요. 자, 보세요. 얘를 누르면서요, 뒤로 당기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를 당기게 되면 얘는 저절로 눕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엄지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밀려나거나 돌아가면 이제 나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한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로우 탑롤을 쓰는 아주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걸 누르기 바빠가지고 이 엄지와 탑을 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상대가 이제 하이탑을 잡든지 아까처럼 훅에서 엄지를 당겨서 위쪽에 대한 거를 상당히 좀 의식하고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탑이 따여서 자기 스스로 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쑥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로우탑을 하실 때이 엄지와 탑을 누르면서 보내거나 내리면서 손목을 당겨주는 게 아니고요. 얘를 당겨놓은 상태에서 이게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포지셔닝을 하더라도 이렇게 돼서 엄지가 어떻게 되나요?
바라보는 거는 이쪽으로 가지만 절대적인 여기 맞춰볼게요. 여기 기구 뒤에 배경 기구 보이시나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가죠. 근데 제가 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올라가죠. 그죠? 분명히 포지션은 죽는데 엄지와 탑이 절대값이 올라갑니다.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이게 충돌이 나서 딱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내려가서 상대가 타고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로우탑 할 때 이제 엄지에 연결된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를 여기 정면 여기에 손목 이 엄지 바로 이쪽 이쪽만 덜렁 당기게 되면 탑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엄지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쪽 뒤쪽 첫 볼과 이 바깥쪽에서 밀어올리는 이 힘을 이용해서 들고 일어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돌려서 들고 일어나면 손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잡고 뒤쪽에서 들고 일어나면 이런 식의 모션이 나와줘야지만 스트랩이 없을 때 혹은 있을 때 아주 위력적이고 빈틈없는 로우탑널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로우탑널러인데 손이 크지도 않아요. 저처럼 이제 손이 이제 중간 사이즈거나 손이 작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로우탑을 쓰게 되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엄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제가 수업을 실제로 파시는 PT를 해보니까 상당히 초급자들이 혹은 중급자들, 고급자들 좋다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개념을 제가 하는 방식에 의해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되게 고급 기술이에요. 김무정님, 안녕하세요. 이리 바빠 이제 들어왔네요. 아이고 이제라도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좀 중요한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건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지금 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 근육의 인체 해부에서 보면은요.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요. 이 입이라든지 모든 근육들이 다 내장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수축을 하면서 힘을 쓰지 이게 확장,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근육은 이 세상에 없어요. 포크레인 유압처럼 이렇게 쭉 빨아당기면서 이렇게 수축하면서 힘을 쓰기도 하지만 포크레인 유압이 이렇게 쭉 밀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런 근육의 원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감각에 의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밀어내는 근육이 감각적으로는 있어요.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엄지를 세우는 이 근육은요, 뭐 여러 곳에 이쪽 리스트 쪽이라든지 이쪽 엄지 쪽이라든지 이 영향을 받지만 실제적으로 얘를 단순하게 당기는 근육은 아주 약한 요 위에 근육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힘을 준 상태에서 밀면 그냥 쭉 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팔씨름 할 때 이제 탑을 세운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서 탑 쪽에 힘을 실어서 내가 체중을 실는다든지 할 때 이 근육 힘줄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이 방향의 힘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손목이 약할까? 나는 왜 옆으로 약할까? 하는 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숨은 근육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걸 노력하셔서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장담 드릴게요. 이것만 세우는 것보다 최소 3배 세집니다. 최소 3배. 네. 그래서 뜸은 그만 드리고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손을 앞에다 이렇게 펴고 따라해 보세요. 엄지를 당기는 근육과 손목 자체를 세우는 이 근육의 의지가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만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볼게요. 여기를 이제 고정 축으로 봤을 때 여기를 당기는 느낌이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 뒤쪽으로 해서 여기 이 선패드를 장풍 쏘듯이 밀어보세요.
해보세요, 진짜. 뭐, 어차피 누가 보지 않으니까, 이거 느껴야 되니까. 분명히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쟁반에다가 막 이렇게 맥주 그 병을 한 30개 올려놨어요. 이게 막 이렇게 기울어지려고 그래,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세웁니까? 아니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세웁니까? 이 힘으로는 절대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뒤쪽에서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려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 힘이 이 밑에 쪽을 밀어내는 그 힘이 잘 느껴보세요. 이거 당기는 것보다 이게 훨씬 셉니다. 분명하실 거예요. 또 제대로 하고 계시다면 이걸 밀어내는 이 힘이 훨씬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손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관절이라고 봤을 때, 요거만 당기는 거, 혹은 이거만 미는 거, 혹은 얘 당기면서 이거 같이 미는 거. 움직임은 똑같아요. 그죠? 여기를, 엄지를 당기는 거나, 뒤를 미는 거나, 움직임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민다는 느낌이 들고요. 얘는 당긴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우리 몸에서는요. 이렇게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쓰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근육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분명히 미는 걸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 어디에도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근육은 없어요. 그 무슨 소리냐? 이거를 밀어내는 감각을 감당하는 그 어딘가의 근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해박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이거를 세움에 있어서 앞에서 당기는 거 플러스 더큰 뒤에서 미는 힘을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과장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요. 이거면 좋게요, 그냥. 이렇게. 척골 무브도요. 이게 척골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뒷판에서 척골을 비슷한 방식으로 밀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이 척골을 단순히 돌리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삼각선 연골의 부상의 위험에 항상 노출이 돼 있다는 걸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위에서 당기면서 밑에서 밀어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초반에 이제 이 포지셔닝을 한다던가 할때 이게 이걸 못 쓰는 사람보다 당연히 훨씬 더 세겠죠. 셀 수밖에 없겠죠. 와, 70분이나 들어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를 잊지 않으셨군요. 네. 동아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고 익히셨으면, 이거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딘가에 숨어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느끼시죠. 이런 힘들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요. 심지어 여기 몸통. 그러니까 관절 주변으로 앞뒤판이라고 할수 있는 그 모든 곳에 존재를 합니다. 이 개념을 모르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몸에 있는, 자, 이거보다 당연히 이게 세게 느껴지겠죠? 이게 세게 느껴지셨죠?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쓰지 못한 팔씨름을 계속 해오셨다는 거죠. 내가 팔씨름을 하면서 계속 벌어지게 되고 뭔가 끌어당기고 뭔가 뒤틀리는 그런 팔씨름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챙겨가셔야 돼요.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중 어디에서도 하나라도 감각을 찾게 되신다면 다른 쪽에서 감각을 찾을 수 있는 능력과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랜만에 채널 실시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엄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원리와 힘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 되게 버벅거리네. 이것도 해보라 해야겠다. 자,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언제 어떻게 쓰냐? 아까 전에 이제 로탑 할때 말씀드렸죠? 로탑을 할때 이걸 누르는 거에 이제 집중해서 엄지가 상대방 쪽으로
가게 되거나 이걸 두고 내가 손목만 딴게 된다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삼각섬유연골의 부상까지도 크게 올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걸 써서 이 뒤쪽이 이제 받쳐주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 이걸 세우지 않고 로우로 잡더라도요, 이쪽 탑쪽의 텐션을 상당히 크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내가 로우탑 포지션으로 가지만 이 탑쪽과 이쪽의 힘까지 같이 받아서 얘 절대값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를 낮추면서 들어가서 로우탑이 절대 아니에요. 네. 포지션 자체가 로우, 낮은 상태의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로우탑 넣는 거지. 이거를, 이 영상을 보시는 로우탑 넣는 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잘못하면 진짜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활용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쓸까? 항상 씁니다, 항상. 최근에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이제, 사실은 제가 지는 영상도 안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기는 영상을 안 올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상대방도 속상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영상을 보면은 제가 여기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뚝 달려가지고 경기를 손을 푸는 경우들을 간혹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와, 형 여기가 엄청 단단해지셨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거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할 때도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잡고 그립으로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엄지를 땡기고, 그러니까 센터가 잡혔는데 어떤 게 땡깁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센터는 센터고요, 엄지는 엄지예요. 네. 이걸로 해서 상대방이 잡고 있는 이 부분을 얼마나 내 쪽으로 끌어올 수가 있느냐가 첫 번째 훅의 기준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녀석이 딸려가 있는 상태에서 못 들어가요. 그죠? 이게 상대 손이에요. 내 엄지 이렇게 잡고 있겠죠, 당연히. 이게 내 쪽으로 들어왔다. 그럼 이놈이 들어갈 공간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이걸 가져갔어요. 그럼 내가 이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없겠죠. 아무리 그립으로 잡고 내가 아무리 밀어넣고 아무리 나를 집어넣고 하더라도 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일로 땡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벗겨지는 상황이 됩니다. 비교해서 최근까지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렇게 엄지에서 확실하게 잡아줘서 상대방의 힘이 내이 엄지 세우는 힘을 가져가지 못하고 잡혀 있게 된다든지, 혹은 끌려가더라도, 그죠? 끌려가더라도 계속해서 여기에 축이 돼서 땡기는 힘이 계속 걸려있으면 끌려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잡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의지 안 하고 계속 이 손이라든지 나리만을 이제 훅을 하게 되면 벌러덩 자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항상 스타트할 때이 부분 챙기시고요.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다 칠게요. 빡! 시작을 했는데 내가 넘어가고 있어, 이렇게. 그죠? 넘어가고 있어. 혹은 공격하고 있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갈 때 같이 볼게요. 훅에서 얘 이름이 이제 동수예요, 동수. 얘가 같이 빡! 말았어. 그죠? 영화 또 찍어봤는데 이 정도 연기는 할수 있어요. 빵 말았어요. 말았는데 요 엄지 포지션을 보세요. 약간 위에서 볼게, 이렇게. 이게 내 쪽으로 오고 계속 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과 그냥 손만 잡거나 얘를 신경 안 쓰거나 약해서 이게 밀려나는 사람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포지션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위에 올라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위로 올라타서 계속해서 이제 덮거나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걸 못 가져간 사람은 제껴지기 때문에 말더라도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고, 이거를 아무리 그립으로 잡고 리스트가 아무리 세고 당기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얘는 엄지가 잡혀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지렛대 원리로 그냥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를 새끼손가락으로 잡고 이 날을 집어넣어서 하는 그 팔씨름은, 혹은 이 엄지가 최소한은 잡혀 있어야 얘가 위력을 발휘하지, 이런 개념도 없이 날만 집어넣어서 하려는 사람들은 이게 정해진 순서예요. 그냥 인사이드 언젠가 터집니다, 이거.
그냥 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방어할 때도 항상 이 엄지를 의식해서 의지하고 의식하고 축이 되게끔 해서 항상 요 녀석이 이렇게 상대방 쪽으로 가거나 반대로 이렇게 돌지 않게끔 아주 많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 경험상 쭉 내려가서 이렇게 핀까지 갔어. 거의 진짜 여기가 핀이야. 여기 선이 있고 여기 핀이야. 한 1cm 남았어. 그때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로 집어넣으면 살 것 같지? 퍼낼 것 같지? 아니야, 이렇게 죽어. 그래서 보세요. 이게 나야, 이게. 얘는 상대야, 동수야. 동수가 훅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같이. 그죠? 이렇게 말렸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지 쪽을 잡고, 진짜 잡고, 어이? 이우성님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오랜만에 후원 받으니까 두근두근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접어지더라도 넘어져서 핀 근처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뭘 신경 써야 돼요? 엄지! 엄지하고 초콜 빼고 훅은 힘이 여기 걸려야 돼요. 여기 걸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제가 원래 좀 이따 설명 드릴 거예요. 절대 여기 걸리면 안 돼요. 여기에 걸려서 내가 모션으로 밀어넣는 거에서 여기가 2차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엄지가 잡혀지지도 않고 탑도 안 잡혀진 상태에서 날만 집어넣어서 들어간다는 건 이렇게 죽는 길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훅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여드름은 엄지 당겼죠. 세우려고 하죠. 바깥쪽 락이 잡힌다면 여기서 이쪽에 연결된 이 바깥 라인 쪽으로 쭉 걸어줘야 돼. 이렇게 걸어서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쑤시고 들어가는 거야. 이쪽이 여기가.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되더라도 충돌이 엄지 쪽이랑 여기서 나야 돼요. 이렇게. 그죠? 잘 보세요. 여기 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기서 확실하게 잡아주고 얘네는요. 새끼손가락이랑 요 소지는요. 그냥 습기다시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메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요 세 손가락에서 모든 게 다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잡아주고 계속해서 엄지 신경 써주고 이게 이렇게 자빠지지 않게 계속 당겨서 세워주고 뒤에서 쑤셔넣어서 사이드 잡아주고 하면서 쭉 퍼올려야 돼. 잘 보세요. 날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걸렸어. 딱 잡고 이쪽에서 이렇게 그죠? 적당히 우선 잘 보게끔 설명을 드린 건데 실전에서는 이거랑 이제 약간 다르게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방어할 때 훅전에서 특히나 요 세 손가락 그죠? 엄지를 기준으로 하고 얘가 축이 되어서 얘네들이 뒤쪽에서 들어가. 이것도 미는 거야. 그죠? 그래서 팔씨름을 많이 하든 잘할 수 있게 되면 점점 어디 쪽 감각이 깨어나고 어디가 발달되냐면요. 이 뒤쪽이 발달돼요. 이 뒤쪽이. 얘 뒤쪽. 그죠? 손등 쪽이 더 두꺼워지고 이 뒤쪽이 발달되고. 얘네들은 이제 텀널러의 가능성도 큰데 후커들도 여기들이 좋아야 이쪽 감각이 살아나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난 여기만 크다. 그러면 얘네들은 안쪽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쪽 자원으로 잡아서 당기는 걸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훅을 쓰시는 분들이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모른다든지 사장님 네네 지금 났습니다. 네. 네. 저희 여기 건물 관리하시는 어르신께서 문을 닫으신다고 이 시간에 말씀을 하셨네요. 다시 설명드리면 나는 여기만 쓰여 하면 여기가 아파 그런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좀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훅을 계속 쓰면 그냥 시한폭탄이라고 보시면 언젠가 찢어져요.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이걸 알기 전까지는 전력을 다한 훅 포지션에서의 그런 어떤 시합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고중량은 반드시 여러분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디펜스까지 봤습니다. 그죠? 이제 어떤 한정적인 상황이지만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공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공격할 때. 똑같아요. 공격할 때도 계속 포지션이 들어가서 공격할 때 이 날로 누르고 이렇게 누른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사이드에 가서 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해서 엄지쪽이 바깥쪽이요. 계속 이 무브가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여기로 누르는 게 아니라 힘은 요 세 손가락 쪽 있죠? 여기 위쪽 여기 걸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돼서 바깥쪽에서 잡아주고 물론 수피네이션이 들어간다든지 각이 들어가면 밑으로도 들어가는데 밑으로만 넣어서 누르는 거에서는 되게 약해요. 왜인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진짜로 큰 힘을 쓰고 어떤 이제 버티고 지지하고 힘을 쓸 수 있는 부위는 우리 손목에서 이 위쪽 세 손가락에 감당된 이쪽 요골 쪽에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두 손가락, 새끼손가락 쪽에 두 손가락이나 이 날로 누르는 팔씨름을 하게 되면 이건 척골에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런 힘을 쓸 수 있는 조건이 기본적으로 요골보다 많이 떨어져요. 쉽게 설명드리면 훅을 쓰든 못 쓰든 여기가 이제 메인으로 힘을 쓰는 곳이고 요 녀석들은 어때요? 요 녀석들은 메인으로 걸면 안 되는 거야. 요거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훅을 쓰실 때 의지가 이 새끼손가락으로 들어가는 거를 좀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하시고 항상 이 위쪽에 걸릴 수 있도록 요 부분은 요 걸리는 각도가 있어요. 딱 탑놀에서도 걸리는 각도고요. 예, 훅에서도 걸리는 각도고요. 요 부분에서 꼭 요 느낌을 찾아줘야 돼요. 그게 연결 돼가지고 몸통이랑 확실하게 안착이 되고 안쪽 근육과 바깥쪽 근육이 확실하게 이런 무브가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사이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해지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팔씨름을 할 수 있는 사이드를 가지게 되실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핀 근처까지 왔어. 이렇게 왔는데 탑널도 그렇고 훅도 그렇고 안 넘어가. 서동환님, 네, 저희 패밀리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네요. 실시간 방송을 제가 통해서 그동안 알려드린 것들, 저희 체육관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보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복습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교적 후반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뭐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께서 한두 번 더 본다고 제 수익이 막 이렇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흘려 듣기에는요 되게 아까운 내용들이니까 반드시 한 번쯤 꼭 처음부터 이걸 잘 보셔서 이해를 꼭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핀이 안 돼. 이게 핀이 안 돼. 텀널도 마찬가지고 훅도 그렇고 핀이 안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이 엄지가 이렇게 당겨져서 걸렸을 확률이 상당히 커요. 그죠? 얘가 이렇게 일어서고 밖에 쪽이 걸려서 이렇게 걸려있을 확률이. 그러면 여기서 더 힘을 쓰면 어떻게 되냐? 내 이 프로네이션 각, 이 바깥에서 잡혀있는 각이 빠지게 된대,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깨지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쪽에서 제압을 해서, 그죠? 위쪽에서 이제 밀고 들어간다든지 탑을 제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의 어택은 그냥 공허한 외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 동환 씨가 이제 경험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맞아요. 이거는 그냥 정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골프 앨범 쪽. 이우성님께서 옥토퍼스 패밀리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도 이 채팅이 멤버십만 하는 게 일종의 혜택일 수도 있지만, 멤버십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되게 좀 불리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방송을 제가 예전에 이제 실시간을 그만뒀던 이유가 그 되게 좀 안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계속 안 하기도 그렇고 멤버십 회원들도 그렇고 누구에게는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엄지를 잘 챙겨야 되고요. 엄지에서 딸려가거나 넘어가거나 밀리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고민을 하셔서 제 영상도 보고 연습도 하셔서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공격할 때든 방어할 때든 팔씨름을 시작해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잠깐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쓰는 겁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그냥.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분이 아주 강해야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강력한 축을 기반으로 한 팔씨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네가 잡히지 않으면은요, 사이드도 안 걸리고요, 뭐 텀블도 안 걸리고요, 그냥 반쪽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왜 힘을 새끼손가락에다 걸면 안 되는지 이제 회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PT는 1시간 50분이에요. 2시간씩 안 되죠. 이게 현금가로 이제 9만 원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 팔뼈를요. 여러분들 그 팔뼈 이렇게 인터넷에 치시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이제 뼈다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쁜 뼈다구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상완골에는 뼈가 하나고요. 하완골에는 뼈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아요. 힘을 실제로 쓰고 우리가 뭐 벤치프레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힘을 메인으로 받는 뼈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골이에요.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섰을 때 얘네들이 젓가락처럼 이렇게 일자가 되거든요. 일자가 된 상태에서 이 엄지손가락 쪽에 붙어있는 굵은 뼈가 요골이고 이 새끼손가락에 뻗어있는 요 뼈가 척골입니다. 네. 척골이에요. 여기가 요골. 근데 여러분들이 팔씨름을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도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팔꿈치는 지금 안 움직이는데 손목 만들죠? 이렇게 젓가락처럼 있던 이 뼈가요. 이렇게 뒤집힙니다. 이렇게. 요게 요골, 이렇게 요바닥부터 치면 이쪽이 요골, 요게 척골인 거죠. 요는 이렇게 젓가락처럼 있던 녀석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X자로 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특정한 각에서 이 요골과 척골의 그런 조합으로 해서 이제 거는 게 이제 사이드 락이나 이제 토드류의 그런 회전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요. 자, 지금 수업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지지하고 밀고 하는 메인 뼈는 이 요골입니다. 척골은 그럼 뭘 하냐? 이 요골의 이쪽 안정성을 주기도 하고 일부 힘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턱놀 같은 경우에 팔씨름 해보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딱 꺾어서 척골을 살짝 빼서 특정한 각도가 딱 되면 손목에 뼈가 이렇게 톱니바퀴 듯이 딱 잠기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특정한 각도가 되고 조건이 되면 우리 손목과 이 팔은 이렇게 쇠로 이렇게 딱 연결시키면 척척 걸려요. 이렇게. 항상 그 팔꿈치도 그렇고 얘네들이 다 각도가 있어요. 그게. 자. 예, 토요일에도 팔씨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까지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요거를 결과는 뭐냐? 결론은 좀 춥네요. 팔씨름 막 돼야 되는데.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힘을 지지하고 쓰는 뼈, 요 척골은 이 척골 요 뽁 튀어나온 요 손목뼈 있죠. 요게 여기 붙어 있는 척골의 그 말단이에요. 요 녀석이 이렇게 돈다는 거는 요 뼈 여기 이렇게 연결된 이 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척골을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요 엄지, 검지 여기 중지 쪽까지 요 손등 라인의 힘들이 이 뒤에서 척골 컨트롤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쓸 줄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되게 예, 이거는 이제 수업을 이걸 많이 해봐서 아는 건데 아마 이렇게 설명드려도 여러분 감각 잡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진짜 왜? 습관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그걸 설명드릴게요. 우선 마저 설명드리면 손목이 제껴진 상태에서도 상당히 편하게 힘이 지지가 돼요. 마치 뒤에서 이렇게 기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힘을 쓰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그냥 기대서 이렇게 예, 있는 것처럼 예, 이게 상당히 편한 상태에서 이 몸통에서 나오는 회전 토크로 그대로 들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쓸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아주 강력한 탐로를 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어찌됐든 채껴지더라도 분명히 뒤에서 걸려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감을 잡아야 되냐?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이 머리가 이해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행을 함에 있어서 죽어도 감이 안 잡혀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거 있죠. 번지 점프를 해서 분명히 내가 발목에 안전한 끈을 묶어놨는데도 뛰질 못하죠. 왜? 위험할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안 해봤으니까. 팔씨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팔씨름을 하면서 손목이 이렇게 제껴질 것 같잖아요. 혹은 제껴지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열렸을 거예요. 이렇게 열리면서 진 경우들. 손가락이 열리는 거를 떠나서 손목이 제껴지면 항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거를 잡을 때도 그렇고 손목을 이렇게 말아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첫골을 뒤를 쓴다는 건 결국에는 이 뒤쪽에 로드를 만들고 연결을 시켜서 이 뒷판으로 컨트롤을 해준다는 건데 뒷판이 컨트롤이 되려면 얘네들이 쉽게 설명드려서 이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벽돌 쌓듯이 딱 닿아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내 몸에서 나오거나 이 팔꿈치 요걸, 이 척골 요걸에서 컨트롤하는 이런 근육들이 그대로 여기까지 밀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쌓여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당겨버리니까 여기서 닿지 않고 그냥 떠버리는 거야. 감각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뒤를 걸려고 해도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얘는 뜨겠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뒤가 헐렁헐렁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혼자 좀 연습을 해보신다고 하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요? 아닌가 봅니다. 손목을 엄지를 당기시고요. 잘 보세요. 엄지를 당기시고요. 이렇게, 그죠? 당기시고요. 살짝 촉구를 살짝 돌려내시면 얘가 제껴지게 돼요. 이렇게. 잘 보세요. 엄지를 당기고 촉구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엄지를 당긴 상태에서 촉구를 살짝 돌려서 여기. 요 볼록 튀어나온 요 흰채 지나가는 부분 있거든요. 요 요골에 중심되는 부분을 살짝 집어넣어 주시면 요렇게 돼요. 각도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가 딱 안정적으로 여기 딱 잡히는 그 각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밀어도 안 제껴져요, 이게. 뒤에서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손목을 살짝, 이 척골을 살짝 틀어준 상태가 되어야 이게 걸려요. 제대로 되면 이렇게 잡힙니다. 제가 여기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에서 뒤에서 여기를 밀듯이, 이렇게. 그죠? 뒤쪽 컨트롤. 손을 이렇게,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얘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고, 뒤쪽을 컨트롤 해줘요. 아까 마치 이거 했듯이. 요거랑 요걸 같이 준다는 느낌으로 한다든지, 이거는 개인의 느낌에 따라 달라요. 그렇게 해주시면, 이 엄지 컨트롤뿐만 아니라, 이 손의 이 대다수의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척골이라든지 후판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엄지에 대한 그런 컨트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어려운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하긴 한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 부분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약하면 항상 이게 딸려가야 계속 팔씨름을 할 때. 그렇죠? 약하거나 의식을 안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챙기면, 왜냐면 상대방도 몰라. 근데 난 알아. 그럼 내가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몰라. 이제 땡기면 딸려서 이걸 더 잡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땡겨놓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훨씬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발한발한발한발 접근을 하셔서 무언가 내가 하나씩 하나씩 느끼고 깨닫고 내 거를 만들면서 이렇게 쌓아 나갔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그 사이드를 거는 감각이라든지 토두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종의 이제 관절을 쓸수 있는 그런 팔씨름, 뒤에서 받쳐주거나 밀어주고 줄 수가 있는 그런 팔씨름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무리해서도 안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주의사항 뭐냐면 이쪽, 이 어프레셔 세우는 이쪽은요. 특히나 이쪽.
얘는 100% 구강까지 수축을 계속 반복하면요, 여기는 염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세우거나 그래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한 90%까지 한 약간의 여유를 항상 남겨놓고 훈련을 하시던 감각을 찾으셔야 문제가 없어요. 이걸 사람마다 해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수업 받을 때 손목이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돼요. 근데 이거를 나는 요거밖에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끝에다 이렇게 창창창 부딪히면 얘네들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해나가시게 되면 점점 안정적으로 걸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목표로 한 엄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게 멤버십 채팅이다 보니까 대화가 조금 우리가 소통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수업 진행하는 데는 끊기지 않고 잘 갔죠. 자, 기존에 이제 이거를 알고 계셨던 분은 아마 별로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뭐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거나 뭐 다른 얘기도 좋아요. 그럼 잠깐 우리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좀 오늘 영상을 실시간 방송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주저리 주저리 밤새도록 설명할 수 있어요. 되게 많아. 그런 것들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또 얻어 걸리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심심하진 않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멤버십 여러분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엄지를 쓰는데 이건 안 중요합니까? 이 크기, 썸패드의 크기 혹은 이 옆으로 미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팔씨름하면서 이제 손을 잡게 됐을 때 상대방의 썸패드가 크면 불편해요. 그죠? 아니, 내가 이 턱걸이를 할 때 얇은 공을 잡고 힘을 쓰는 거랑 두꺼운 걸 잡고 힘을 쓰는 거랑 다른 것처럼요. 아, 동환님 감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썸패드가 두꺼우면 상대방의 손을 내가 이 덮는 영역이 우선 줄어들게 돼요.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게 내가 이걸 컨트롤하기가 당연히 불편하겠죠. 나는 이런 걸 원해, 이런 걸. 근데 상대가 손으로 이렇게, 게다가 얘가 가만히 있질 않죠. 계속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걸어요. 아무리 이렇게 걸고 또 상대방은 이걸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요, 잡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내가 최홍만이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요, 분명히 나보다 손이 크거나 썸이 두꺼운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엄지의 연장선이에요. 저는 손이 작아요. 좀 두꺼운 편이기는 한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보다 손이 절대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훈련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연습들도 많이 해보고 뭐 그로 인해 부상도 당해보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 이거를 메인으로 이것만을 해서 이것만을 이제 쓰건데요. 이것만을 쓰거나 아니면 얘를 기점으로 해서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뭐 얘를 딛고 돈다든지 이런 팔씨름들은요, 분명히 손 큰 사람 만나거나 내가 그립이 털렸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좀 당기는 사람 만나면 이제 싫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토드를 쓰는 사람들이요, 손 막 이렇게 잡는 거 보셨나요? 비교적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엄지를 기준으로 잘 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척골이라든지 요골에 대한 예를 해서 손목이 이제 잠기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상상이 좀 안 되실 텐데 이 손등을 쓰게 돼요. 손등을. 손등을 어떻게 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이걸 쓰는 팔씨름 선수들은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요. 받쳐주는 느낌? 뭔가 밀어주는 느낌, 연결해주는 느낌, 뭐 막아주는 느낌, 다양한 감각들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사람마다 이제 좀 표현하거나 느끼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요 손등을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네요. 요 손등을 기준으로 손이 안 잡혀 거의 안 잡혀 있더라도요, 이 손등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익히 하는 요 스트랩 매치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립으로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번에 빨리. 동아 씨 뭐하세요? 빨리 질문하세요.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만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는 활시력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이거 벗어나면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깥쪽으로 잡는 활시름들은요, 훨씬 더 궤적도 크고요, 힘에서 그리고 스트레치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 안팎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 아주 잘하셔야 돼요. 네, 문자 확인했습니다. 안팎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건 뭘까요? 아니죠? 자, 그럼 이건 뭘까요? 박해성 있는 거예요, 박해성. 자, 손목, 이건 뭘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건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박해성 있는 거예요. 네. 여기 관절에서 존재하고, 네. 뭐, 리얼핸드 잡고 하는데, 아, 리얼핸드 말씀하셔서 하는데요. 자, 리얼핸드를 작년부로 해서 버전 1 시즌 종료를 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그 많은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점들을 개선을 원하시는 점들을 제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취합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수렴한 두 번째 버전 리얼핸드가 곧 출시됩니다. 와, 제가 몇 명이 이거를 테스트 해봤는데요. 이거 그냥 끝입니다. 어제 그저껜가 이제 최종 버전 샘플이 나왔거든요. 네. 최고입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튼 PPL이 되버렸는데 가고. 그래서 자, 이거는 아니죠. 궤적을 잘 보세요. 손목은 딱 멈춰놓게 꼬챙이 딱 꽂아서 이건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뭘까요? 바퀴예요. 이건 바퀴야. 그죠?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메인을 이 그립에다 둔다는 건 뭐냐면요, 이 안쪽만 쓴다는 거야, 안쪽만. 그러니까 이 꼭다리가 픽 풀리면 도레미 풀리듯이 줄줄줄 다 풀리는 거지. 근데 뒤쪽을 걸거나 뒤를 쓰는 사람들이 쓰게 되면, 자 보세요, 그립이 벗겨지죠? 이렇게 밀고 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거 당기는 사람은 당기다 그립이 벗겨지죠? 그럼 이렇게 벗겨져. 계속 얘는 이리로 당겨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벗겨지면 벗겨지는데, 뒤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벗겨지면 뒤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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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란 이거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 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네, 그런 분들 계실 텐데, 팔씨름이 쉬울 줄 알았어. 복잡해요.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일부 선수들도 그런 감각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요.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각 선수들을 만나서 이제 물어보면 설명을 잘 못해. 그냥 이건 감각적인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됐는데, 뭐 손등을 들어라, 뭐 들어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많이 풀어 쓰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결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그 제가 소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젓가락질 하는 거를 아무 젓가락질을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보려면요, 겁나 복잡해요. 뭐한 20cm 되는 뭐몇 두께 나무 젓가락을 손바닥 관절 어디 몇 번째 관절에 몇 번째 각도에 어느 정도 힘으로 잡고 여기와 연동되는 뭘 근육을 되게 복잡한 거. 근데 여러분들 뭐 TV 보면서 밥알 주워 먹잖아요. 다 하나씩 하나씩. 익히게 되면 어려운 게 아닌데, 낯설고 모르고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노력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진짜 높은 수준의 팔씨름에 접근을 할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조차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저는 한 15분, 20분 정도가 계속 봐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거의 50분 가까이, 40, 50분 이렇게 봐주시고 계시네요. 면도라도 좀 깨끗하게 하고 올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더 계속 얘기하면은 머리 아플 것 같고, 질문도 안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게 없으면은, 이제 좀, 팔씨름 말고 좀 다른 얘기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멤버십 회원들로 이런 방송을 했었는데, 너무 이 참여도 좀 저조하고, 그래서, 제풀에 제가 지치고 그래가지고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꾸준히 해볼게요. 솔직히, 공개 채팅으로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할 자신이 없어요. 정말 너무 상처받은 것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런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셨는데, 저한테 무슨 악감정이 분명히 있으셨던 분이에요. 유튜브에 번호도 올리고 막 이렇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전화해서 가족들 다 있는데 스피커폰에도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오만 가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저 화나면 화 내버려요, 그냥. 예. 참는 거는 참는 건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 화를 질러버린다. 저, 항상 이제 방송에서는 좀, 내내 이런 모습이라 좀 여러분들께서 되게 순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약간 다혈질인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럴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지 경험을 알고 보니까, 이거를 지속할 만한 그 멘탈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근데 멤버십 분들에 대한 혜택도 없이 계속 가입만 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죄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영상을 하나 올리고 오늘처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제가 그거 관련돼서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또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볼수 있는 거는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 아니라 좀 공개를 우선은 할 거거든요. 별다른 문제 없으면 공개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멤버십이 아니신 분들도 당장 참여는 못 하시지만 이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충분히 같이 공부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 트래비스 베이전트 트래비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영상을 다시 한번 곰곰이 봐야겠지만은 전형적인 화이트헌들러예요. 자주 스트리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혀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 내가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 너무 신경을 못 써는 것 같아서 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드리면요. 트래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렇게 노탑 기전으로 가는 거는 이제 상황이 그래서 이제 엎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형적인 이제 하이탑 기전이에요. 하이탑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서 이쪽에서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손목을 챙겨서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뚫어내는 드래그를 쓴다든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잡고 위에서부터 이제 뚫어서 뜯어내는 그런 기전이라고 제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출나게 트래비스의 기전이 독특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이제 강력한 피지컬과 이제 손목, 그리고 이제 그 감각적인 이 하이 부분에서, 고공에서의 그런 운영 덕분에 좋은 경기를 펼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엄청난, 예를 들어 뭐 사쇼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선수들처럼 이게 아주 어려운 그런 기전을 사용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것만으로도 미국, 세계적으로 이제 최상위 선수권에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갖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적으로 그 팔씨름의 수준과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막 코인 주식 보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하락장은 없겠지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 영상을 보면서 힐링되셨다니 그동안 제가 좀 죄를 진것 자, 그래서 예전에 그 레전드 선수들 뭐 존불쟁크 선수도 그렇고 뭐 데니스 선수도 그렇고 보에보다 선수도 그렇고,
예전 선수들이죠.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그러한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팔씨름이 있는 거는 맞아요. 거기도 저도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보면 한 명의 선수가 되겠지만, 지금 한국만 봐도 보세요. 신흥 강자들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제 팔씨름 수업을 들으러 오는 그 초급의 그 선수들, 혹은 이제 선수 지망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진짜 세요. 되게 세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팔씨름 인프라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권 특히, 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혀졌다고 생각했던 그 갭이 좁혀지지 않거나 조금 더 벌어졌다는 그런 좀 현실이기도 한데, 뭐를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예전 선수의 영상을 보고 그거를 이제 많이 배우려고 하시는 거는 물론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그 영상도 보시고, 그 선수 팬이면은 많이 보겠죠, 당연히. 근데 반찬도 가려 먹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 선수랑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다른 그 세계적인 현대의 지금의 선수들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비교를 해보시고 그 힘을 또 분석할 수 있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좀 그 분석력과 이해력, 그 능력이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대로 올수록 더 많이 이제 발전된 팔씨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많이 좀 보시고 가져가셨으면 하는 그 열린 방식의 사고를 가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댓글 한번 읽을게요. 평소에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이텀널에서 백성열님이 쓰시는 아주 강한 기전들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저는 사실 텀널도 쓰고 훅도 쓰고 뭐 그러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 쓴 건 이제 훅방향이죠. 지금은 이제 텀널의 비중이 더 예전보다는 높아졌는데, 왜냐면은 저보다 텀널에 강한 기전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카운터로 친다든지 아니면 운영적인 요소로 그렇게 썼지만, 예전보다 지금의 제 텀널이 훨씬 강해졌다는 거는 제 스스로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하이텀널을 할 때 제가 이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들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네. 단순히 막 손목을 세우세요. 자, 이제 이거를 막 이렇게 내밀면서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핵심적인 기전은 뭐냐면요. 엄지를 확실하게 챙기고 이 손등을, 손등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다 사이드도 만들고 해서 결국엔 얘가 하이텀널이 이렇게 분출된다. 이렇게 분출되거나, 뭐, 이렇게 분출되거나, 이쪽으로 당겨지거나, 아니면 훅기전으로 가거나, 그건 이제 다 이쪽에 그 밀어주는 방향이라든지, 척골 컨트롤을 해서 어디에다가 기점을 주냐지, 결국에는, 이 원리는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텀널 쓰는 거는 어떻게 썼냐면요. 자, 엄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챙겨, 이렇게 하고, 챙겨서 상대방이 이 잡고 있는 그립 자체에, 당겨지는 힘을 걸고 당기고 그리고 축을 서는 상태에서 얘를 1차적으로 잡고 넘기려고 그러면 아주 강력한 그립이 필요해요. 한국의 이제 지현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립이랑 손목이 강하기로 아주 아주 유명하죠. 근데 항상 그런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오면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그립에만 의존한다기보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간다는 느낌보다 항상 뒤에서 저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일어서서 탑이라든지 이 손의 중심에 대한 축 포지션에서 내가 더 우위를 먼저 가져가는, 탑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드는 거를 이제 첫 번째로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 검지, 그리고 제 검지가 항상 여기서 이렇게 싸울 거예요. 이렇게 막 딱 붙어서 싸울 거란 말이죠. 이때 올라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를 내가 단순히 당겨서 그립으로 잡고 간다기보다 이 바깥쪽에서 들고 일어나서 시원하게 이제 시원하게 들어가죠. 잘 보세요.
이거랑 이거랑 그죠? 바깥쪽을 써서 높여서 밀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요새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좀 말도 많아지고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했어? 나 혼자 떠들어야 되는데 뭐라도 말을 해야지 그냥 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자,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네. 1시간 6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1시간 10분이 되면 인사드리고 방송을 좀 종료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금요일이라 일찍 들어가서 애들 보는 날인데 오늘 이제 방송하고 또 아까 전에 이제 몽골 그 회씨름 하시는 분이랑 그리고 이제 그 방송 하시는 분 방송사 쪽에서 이제 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또 회씨름도 해보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일정 때문에 제가 오늘 일찍 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코난 산책도 시켜야 되고 할 게 많네요 아직. 사슈보다 더 잠시만요. 석동아님 질문 먼저 읽어볼게요. 존블쟁크 같은 경우에는 트래비스의 하이 탑러를 받아낼 때 어떤 기술을 쓰는 건가요? 같은 탑러를 안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요 사쇼에 대한 질문을 간단할 것 같으니까 먼저 할게요. 뭐가 더 진보됐다, 뭐가 더 좋다 이런 게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이제 강점도 다르고 신체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적의 진보된 기술이라도 그게 나한테 해당될지는 몰라요. 정확히 그 기술을 안다고 해도 저도 그런 기술들을 완벽하게 분석할 능력이 솔직히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걸 섣불리 제가 설명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알렌 졸로에브 선수가 많이 좀 눈에 들어와요. 이 선수 오늘 설명 들으신 분들 이 선수 엄지 잘 보세요.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시작할 때 딱 잡아놓고 이게 안 밀려 절대 이게 그죠? 이걸로 딱 간결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 훅전에서 걸렸어도 이 엄지가요 이렇게 안 밀려요. 이게 옆으로 밀리는 것도 안 밀리고 잘 이게 안 펴져. 이렇게 딱 잡고 딱 포지셔닝이 돼도 이놈이 딱 당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안 넘기고 강력한 사이드와 약간 목으로 그냥 뜯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알렌졸로에브를 좀 제가 요새 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존블쟁크와 트래비스의 경기를 보신 거는 어떤 경기인지 모르겠는데 탑롤과 탑롤의 그런 경기 특히 존블쟁크 선수는 탑롤을 받을 때 이제 탑롤로 같이 해서 이렇게 받아지는 경우보다는요 약간 이제 요런 식으로 많이 받아요. 요렇게 이렇게 사이드 토크로 뒤쪽으로 해서 이두의 방향이 아닌 요 사이드 텐션으로 요거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존블쟁크 선수도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제 어깨 부상으로 결국에는 이제 은퇴를 한 경우고요. 수술까지 했는데 그 수술이 잘 안 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한 게 아니라 이 어깨 때문에 이제 기량이 나오지가 않고 또 통증도 있고 좀 안 좋아서 이제 은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특유의 그 존블쟁크 선수가 이렇게 탑롤러들한테 트래비스랑 할 때도 그렇고 테라스랑 할 때도 타라스랑 할 때도 그렇고 딱 걸려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역시도 이런 회전 토크 단순하게 이 어깨 회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손을 얹고 이렇게 해보시면요 이 어깨 빠져요.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여기 이두 힘줄 지나가는 것도 막 올라갔다가 막 툭 튀어나왔다가 관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빠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으로 요거를 잡으려고 한다든지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 만약 이렇게 친다 삐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씨름을 하는데 사이드 잡을 때요 여러분들 해외 선수 영상들을 한번 곰곰이 몇 개만 보세요. 그냥 세계 선수권 대회 영상 70kg, 80kg급 뭐 몇은 다 좋아요. 그냥 한번 쭉 보세요. 그 선수들이 어딜 보냐 왼쪽 어깨를 보세요. 왼쪽 어깨
탐로를 칠 때도 그렇고 훅을 칠 때도 그렇고요. 얘를 두고 보세요. 얘를 두고 왼쪽이 빠지질 않아요. 절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같이 회전을 먹으면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하지, 그죠? 돌더라도 축을 중심으로 오히려 여기가 더 들어간데 당기더라도 예,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잡혀서 얘가 잡힌단 말이에요. 왼쪽 어깨가 빠져버리면요, 얘가 다 뜯어내게 돼요. 이렇게 내 스스로가. 그래서 어깨가 여기서 걸려요. 이렇게 빠져서 탑노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걸려요. 이렇게 그때 치면은 이게 관절이 끝단이니까 힘이 걸리는 거 맞잖아요. 근데 센 힘이 팍 치면 어떻게 이게 돌아가서 앞쪽이고 뒤쪽이고 다 뜯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팔씨름 하면서 내 몸의 중심과 왼쪽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두시고 한번 팔씨름을 하면서 보세요. 내 왼손이 지나치게 막 일로 가거나 이렇게 빠져. 이렇게 누가 내 팔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빠져. 절대 안 돼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말씀드렸듯이 세계선수권 대회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서 이 텀놀러 진짜 센데 뭐 체르카소보 제가 올렸던 영상이 있을 때 있고요. 그 선수들 텀놀 들어갈 때 왼쪽 어깨가 어떻게 돼서 사이드 잡을 때 왼쪽 어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정답을 내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김우정님과 한 번 더 보고 질문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사쇼 훅이 다른 훅보다 더 특이한 점 알려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백선열 선수님 어떻게 다른 해외 선수들의 기술을 잘 분석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착오가 있어요. 뭐냐면 제 채널에서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저만 할 수 있거나 혹은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선수들도 이런 분석들을 다 합니다. 다 하고 그걸로 팁도 얻고 또 스스로 강해지기도 하고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다른 선수들은 왜 안 올리냐? 영상 올려도 돈이 안 돼. 쉽게 말씀드려서 이걸 영상을 분석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이렇게 해서 딱 자 보세요 하고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팔씨름 읽어주는 남자 10분의 1도 안 봐요. 저는 이제 팔씨름 체육관을 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이게 가르치는 게 또 좋고 한국 팔씨름을 어쨌든 키우는 게 더 좋으니까 저는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 다른 분들은 그걸 계속 해야지만 하는 그런 뭔가 동기? 아니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잘났다, 그 사람이 못한다 그게 아니고 저는 현실에 맞으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는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튼 사쇼 선수의 비전을 어떻게 제가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이 바깥쪽에 많이 치중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바깥에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이 특유의 그 각이 있어요. 여기서 팔꿈치를 당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회전을 먹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회전을 먹여서 들러붙고 여기서 어택을 하는데 머리를 치거나 몸이 돌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쑥을 해요. 쑥을 해서 이쪽 바깥으로 치고 이 회전을 만들어서 그게 여기서 뚫고 그런 느낌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강한 텐션을 기반으로 한 회전에 상당히 좀 극대화된 그런 훅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이 걸리는 각도가 디펜스 각이 혹은 공격 어택 각이 상당히 이제 밖에 존재하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선수들의 훅은 좀 정석적인 거를 본다면 이제 졸레브 선수라든지 뭐 러스턴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보면 그러면 우선 훅 포지션에 들어갔을 때 얘가 밖으로 빠지면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뭐 프루드닉도 그렇고요. 상당히
안쪽에서 잡고 올라탄다든지 아니면은 바깥쪽 텐션을 걸더라도 이 안 바깥쪽을 활용하더라도 이렇게 좀 끌어가는 안쪽의 자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각이 훨씬 더 넓고 뭔가 좀 여러 가지 그런 힘들을 잘 활용을 해서 치거나 뒤에서 쳐주는 또 이제 삼두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도가 남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고 어렵죠. 어렵죠.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완벽하게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걸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도 여러분들 재밌으니까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 얻어지는 것들 또 방송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저도 아는 한도 내에서 같이 답변도 해드리고 같이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0분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봐주시고 계신데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정말 중요하고 좋은 내용들 이 팔씨름 사랑하시고 좀 아껴주신 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었고요. 그래도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이런 분들에서 한 달에 뭐 이렇게 몇천 원 내시는 그런 분들이 전혀 좀 안 아까울 수 있도록 저도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꾸준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또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이제 면도도 하고 좀 예쁜 옷도 입고 이렇게 좀 예쁘게 해가지고 네, 혼자 여기 이제 같은 친구들이랑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뭘로 해볼까? 뭐가 중요할까? 아예 전문적이지도 않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런 거야 라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먹혀야 되는 거야. 그죠? 막 회전 텐션이 어떻고 막 이건 나중 문제고 직접 써먹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지신 분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네요. 제가 한 주 동안 더 고민해서 다음 주에 영상 수수께끼 낼 거야. 내가 문제 낼 거야. 보고 며칠 고민해 보시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지? 재밌죠? 나도 재밌네. 월당 재미없는 사람이라 이런 거라도 좀 재미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아쉬운 마음에 말을 좀 길게 많이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토요일, 일요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식구기 요새 이러니까 건강 꼭 유의하시고 춥습니다. 감기도 주의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아직 인사 못 드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야, 씨 오랜만에 했더니 정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녕 안녕. 삼두하려고 와 삼두하려고 잠깐만 X 눌렀나? 맞네 이거.